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결의안을 거부한다.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이 강력히 반발하며 한 말입니다. 최고 존엄의 상처를 입은 북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내놓은 건데요. 그러나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절대 존엄이라 하더라도 그 허울은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일 겁니다. 조윤관의 서명법 시작합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김정은을 반인권 책임자로 규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김정은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는 푸틴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외교안보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이전과 좀 다르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북한의 이 최고 존엄, 이 김정은의 책임을 이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7항을 보면요, 이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걸 네.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8항을 보면 안보리는 책임 있는 자들을 선별해서 제재하는 것을 논의해달라. 이 두 부분에 이제 김정은을 사실상 지목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북한에서는 발끈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인권결의안이 ICC에 넘어갈 때 찬성이 111표가 나왔고 반대가 19표로 나와서 압도적인 네. 찬성이 됐는데 네. 아마 찬성 111표보다는 반대가 누가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아, 중국이 합니다. 들어가 있네요. 네. 러시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결의안이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러면 김정은이나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을 재판에 세울 수 있겠느냐. 네. 이게 관심일 텐데 이게 북한 인권 결의안이 ICC 여기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네. 사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건이 넘어갔지만 그 개개인 지도자 개인의 책임을 물어서 회부한 거는 딱 두 건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단하고 리비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김정은을 재판정에 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김정은을 그 ICC에 세우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안보리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 아주 크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공식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잠시 후에 있을 이제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네. 이 북한 인권백서를 만든 이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마 담화 형식으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이 발언권을 얻었던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네. 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다. 네. 결의안을 거부한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유엔이나 유럽의 인권대표의 방북은 허용할 용의가 옛날에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거 계속 유효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아침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 불문이고 미국이 인권 유린국이다. 네, 원조다 이런 주장을 펴는 네, 거네요. 인권 네. 유린의 왕초다.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었습니다. 네, 자 김정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가 푸틴을 만나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원래는 어제 11시쯤에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또 푸틴이 늦게 오는 바람에 2시간 정도 늦어져서 아, 네. 오늘 새벽 1시에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네. 이 비공개로 만나서 양국 관계를 아마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아직 회담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네. 또 러시아가 이상하게도 보통
두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회담 장면에 사진 같은 거를 공개하는데 그렇죠. 사진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뭔가 어떤 속내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그 푸틴이 정상회담을 네. 요구한 북한 측의 요구를 혹시 거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사실 추측도 좀 낳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어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에서 네. 이 외교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두 나라의 수장이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 세계가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룡회는 일단은 특사 역할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일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러시아 정부 영빈관으로 쓰이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일단 투숙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일정이 있는데 이 세르게이 그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이 있습니다. 최룡회가.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따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같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네. 갔던 사람들이 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이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네. 노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장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네. 경제, 북핵, 그다음에 또 이 군사 이런 네.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모스크바에는 토요일까지 있고요. 하바로스키와 이 블라디보스코를 거쳐서 24일 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네, 천상 절차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 전화 드렸습니다. 유엔이 예전보다 강력해진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죠.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북한은 어떤 행보를 내놓을까요?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우리 저 외교안보 팀장인 천상자 차장 저희가 연결해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그리고 최룡의 방러 문제를 일단 짚어봤는데요. 인권결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반도의 네. 그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역학관계?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핵심은 네. 유엔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대표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 특히 김정은 정권을 네.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네.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법정에 세우겠다 네. 하는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집단이다. 아. 스탈린과 같은 집단이다. 반인류 범죄라는 아. 이 저 전후에 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네. 이 중대한 범죄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네. 학살, 납치, 네. 강제수용소 운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해야 될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아, 네. 레짐 체인지 해도 된다. 네, 네. 아니, 히틀러 같은 정권이면은, 근데 히틀러를 암살하든지, 히틀러 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건 저 악이 아니고 선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 정권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속했다고 봅니다. 아, 일단 근데 그, 유엔 결의안에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간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예. 말하자면 ICC에 회부하고, 예. 그 중에 책임자를 표적 제재를 해야 된다. 타겟티드 아. 생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과 그 일당을 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그러니까 북 최고위층의 범죄를 규정을 한 건데 네. 그게 뭐 김정은 이름 석자가 들어가지는 네. 않았지만 네. 김정은과 그 일당 그렇죠. 을 지칭한 네.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천상철 외교안보 팀장도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세우는 문제는 또 별개 문제죠. 또 여러 가지 절차 과정 뭐 다음 단계는 유엔 총회에서 이제 네. 통과돼야 되고요. 네. 유엔 총회 통과돼도 유엔 총회 위에 안보리가 있으니까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네. 핵보유국까지요. 그 중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 의사를 이미 분명히 했으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고발하는 형식은 아마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 국제형사재판소가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네. 발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것은 전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네. 예. 그러니까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아.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111나라가 네. 다 문명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대한 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다 독재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의 양심이 뭉쳤으니까 개별적 제재를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별적 제재. 각 나라들이. 그렇죠. 네, 네. 특히 EU 국가. EU 네. 국가가 이제 앞장섰습니다. 네. 왜냐하면 EU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 독일이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학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인권 조사 보고서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컸느냐 하면은 그걸 조사한 책임자가 마이클 컵이라고 네. 호주의 그 대법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조사위원장을 했어요. 한국에도 한번 다녀왔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걸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 학살보다 더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결의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저 CG로 그래프로 나갔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그렇습니다. 공개 처형, 예. 예. 강간, 강제 구금 등에 대한 예.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내용들이 예. 거기도 있고 약자를 학살하고 탄압한다는 겁니다. 네. 약자,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장애인이죠. 네. 장애인은 평양에서 추방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 네. 여성, 그리고 적대 계층이라 해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을 네. 완전히 인간 말살을 하고 있다 하는 네. 내용. 네.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주장했던 걸 다 망라를 했습니다. 네. 또 그걸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다 붙여가지고 이 보고서가 400페이지입니다. 네. 아.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게 뭐 그동안에도 계속 반대표를 던져왔던 거죠. 시리아에 대한 그 저 뭡니까? 저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 그것도 반대를 했고. 아, 네. 반대를 했는데 그건 중국 자신이 또 인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걸 만약 반대하지 않으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ICC에 회부돼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김정은이는 외국에 못 나갑니다. 네. 중국에 가면 중국 체포해야 돼요. 네. 아, 그런 문제가 한국에 오면은 생각하죠. 한국에서 체포해야 네. 될 의무가 생기니까 꼼짝달싹 못해버려요. 네. 자,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 국회에서는 한 10년째 지금, 예. 표류하고 있는 거죠. 뭐, 제출됐다가 또 폐기됐다가 제출됐다 폐기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여론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이제는 북한 인권법을 반대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 전쟁 범죄, 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비호하고 네.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네. 외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은 정권을 편들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내적인 시각으로 논리를 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국제의 정치판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네. 북한 인권법 반대하고 있으면은 그건 친나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네. 아니 결과적으로 실제죠. 친나치주의자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공적 활동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비호하거나 변호하면은 유럽에 있는 중요한 나라는 감옥에 갑니다. 네. 그리고 뭐 공직을 맞는 건 불가능하고 아마 비자도 발급 안 될걸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 네.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 명단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 명단을 국제사회에 공개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편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명단이 공개될 때 네. 앞으로 뭘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네. 예. 국회에서도 10년째 필요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좀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된다 이런 생각 말씀이신데 자 이런 어쨌든 김정은이 사면 예. 초과로 내몰리고 있으니까 이제 뭐 푸틴한테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특사를 보내서 예. 근데 오늘 새벽 1시에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저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푸틴은 달갑지 않는 손님이죠. 푸틴마저 오겠다고는 하는데 네.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네. 완전히 전쟁 범죄자 비슷하게 지금 찍혀 있는데 네. 그거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잡고 뭐 악수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하는 거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또 이게 전략 러시아로서도 북한이 크게 전략적 가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사고 돌아가지고 뭐 네. 중국으로서는 네. 북한을 사고 돌아야 네. 이 동북 삼성의 이저 안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라도 있지만 네. 러시아로서는 별 이익이 없으니까 또 과거에 김일성이가 중국 소련 줄타기 그 사이에 줄타기를 했습니다. 줄타기를 한참 했죠. 네, 해가지고 네. 외교. 서로를 이용한 사람인데 네.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고. 중국하고 약간 소원한 관계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자기 편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계산도 할 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에 경제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선 또는 안보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한국으로 가는 시베리아 가스관 놓으면 참 좋은데 그걸 북한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역대 정부가 그걸 한번 추진하려고 예, 하는데 안 되죠. 북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최용해가 네. 이 김정은한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뛰는 그런 외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특사를 보낸 게 아니라 최룡해가 내가 한번 가서 했으면, 한번 그래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말씀이시네. 아니, 수령 지배 체제에서 네. 수령이 국제적으로 몰리는 것은 이 체제의 위기입니다. 네. 이게 급소입니다. 네. 김정은 한 사람한테 딱 겨냥해가지고 여론의 압박이 들어오고 하는 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뭐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사방을 지금. 뛰면서 네. 그걸 보여줘야 돼요.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 아. 자, 이런 그러면 이제 최룡해가 지난번에 뭐 중국 갔다 시진핑 주석한테도 박대를 당했고 예. 이번에 푸틴한테도 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 별다른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예. 그럼 북한은 거의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이 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핵 미사일 실전 배치죠. 아, 네. 예. 핵무기를 소형화 해가지고 네. 수백 개의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거. 네. 더구나 작년 핵실험한 것이 우라늄 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작년에 3차 프로톤이 아니고 네. 우라늄 탄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미사일 실전 배치라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지금 또 하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인권결의안 통과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우리 안보에 네.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두 개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게 한반도니까 네. 앞으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저는 하나의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아. 핵미사일 실전 배치한 상황은 네. 우리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눌러버리면은 네.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고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실험을 해서 소형화 단계까지 가서 받고 그거를 미사일 갖다 붙인다. 미사일에 네. 탑재해서 네. 쏘는 단계 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갔다고 봐야죠. 갔다고 좀 봐야죠.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뭐 저희 판단일 뿐만 아니라 네. 유엔군 사령관의 판단이고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통일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통일이. 네. 통일.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네.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네. 핵 문제 해결하고 인권 문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간은 북한 편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시간은 북한 편이다? 네, 우리로서는 통일이라는 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통일을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밀린다. 네. 그러니까 사활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통일로 나가야 된다. 즉, 북한 정권을 피를 흘리지 않고 해체하고. 네. 북한 동포를 해방시킴으로써 핵 문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선택으로 우리도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아, 몰렸어요. 네. 북한도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몰렸고 우리도 네. 몰렸습니다. 네. 북한은 인권 문제로 몰렸고 우리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으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몰린 거죠. 아, 북한이 만약에 이제 그 지하가 아니고 핵무기,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실험하는 모습을 시연을 하면 그러면 국제사회가 뭐랄까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막판에 가면 자기들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했다는 실력을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선물 하나 겨냥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발하도록 만들면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 우리 북한하고 무조건 대화해야 된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걸 과시하기 위한 네. 그런 막가는 쇼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북한이 지금 이스라엘 수준으로 네. 한 100개 넘는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네. 이걸 만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 네.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제재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위적 차원의 핵 사용권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네. 미사일 방어망도 없다. 네. 핵전 무장해제죠. 핵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장해제된 상태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그런데 그 이 작은 나라에서 남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면 그냥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안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쏠 거다라는 설마... 북한 핵은 이제 자위용이고 뭐 이렇게 그건 북한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자위용이 아니라 공격용이죠. 네. 통일용이죠. 북한 말하는 적과 통일용이죠. 네. 그리고 설마 안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도 안 만들고 네. 방공호도 안 만들고 있는 거는 요행수에 우리의 생존을 거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요행수에. 네. 아니 그러면은 스위스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스위스는 예. 스위스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서 지금 핵 방공호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전 국민의 150%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지하에. 그럼 네. 스위스 사람은 바보고. 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건 한국 사람은 현명하냐? 네. 그러니까 요행수에 자기의 안보와 생존을 적의 네. 그것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에 네. 걸어놓고 우리는 웰빙 생활에 집착한다면은 이게 잘못하면 벌을 안 받겠습니까? 네. 벌을 받는 날은 핵폭탄을 맞는 날이에요. 그 핵미사일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전 배치에 이제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실전 배치 어느 정도 됐다고?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직전 단계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요. 그건 핵미사일 실전 배치라고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시간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중심이 얕아가지고 네. 누르면 5분 만에 서울 상공에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요격할 방법이 없어요. 네. 미리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른바 킬체인으로 사전에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킨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불가능해요. 앞으로 몇십 년 이후에는, 뒤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안보면에서 보면은 시간은 북한 편이에요. 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안보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군사력, 이런 그렇죠. 핵무기를 더 강화. 또 남한에 북한 네. 편을, 그 핵무장한 북한 편을 드는 종북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한민국 편을 드는 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올해가, 그니까, 1차 세계대전. 100주년. 100주년이 되는 해죠? 예. 네. 6월경에 아마 발발이 됐던 것 같은데. 8월달. 8월에. 예. 네. 자, 이 뭐 한반도에서 그 1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총성 한 발로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난 것 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차 세대전의 교훈은 뭐냐 하면 예. 이 전쟁을 하기 싫은 나라가 이상한 동맹관계로 해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버렸어요. 네.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암살된 직후 한 달 사이에 네. 꼭 전쟁을 하고 싶어 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도 전쟁을 하기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동맹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전쟁이란 것은 의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우발적 사태가 네. 나중에 전쟁인데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까지 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만은. 네. 예. 그런 어떤 역사에서 교훈을 저희들이 예. 이제 찾아내야겠죠. 자, 북한 얘기를 좀 다뤘는데 오늘 대표님 특별히 오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연숲 관련된 말씀이시죠? 제가 북아현동에 살아요. 아, 지금 직접 살고 계시는군요. 북아현동에 사는데 네. 도저히 서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광화문 광장의 1점 네. 저희가 오늘 저희 카메라를 현장에 보내서 한번 네. 헬리캠으로 좀 찍은 화면입니다. 저를, 네. 저를 보시는 네. 저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있었던 숲이요. 광화문 네. 광장의 1.6배입니다. 1.6배고 네. 저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허가가 절대로 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네. 이게 불법, 편법, 특혜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한 두 달 사이에 숲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네. 저기 지금 유아여대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네. 1200그루의 나무를 잘랐습니다. 1200그루. 200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던 서식처 생태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저기는 공해 정화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공해. 네. 온실가스를 연간 860톤 정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숲이었어요. 네. 저기 도심 숲입니다. 네. 저 어디 먼데 있는 숲이 아니에요. 네. 서울에서 걸어서 광화문에서 30분 되는 거리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더구나 환경을 사랑한다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환경 무슨 교육학회 회장 출신인 이화여대 총장, 네. 그리고 수많은 환경단체,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아주 미스터리예요. 저게 지금 아주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몇 군데에서 네, 네. 보도를 하고 오히려 네. 저 이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꼭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단체예요. 그죠? 네. 환경단체는 도롱뇽, 네. 도롱뇽 서식처를 지키기 위해서 전성산 네. 끈질기게 네. 해가지고 KTX 공사도 몇 년 동안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서울의 남산숲처럼 중요한 게 안산숲입니다. 안산숲. 예. 네. 안산 자락에 있는 이 거대한 3만 평방미터예요. 네. 그걸 없애버리는 걸 보고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도 침묵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지금 저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네.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서대문구청이라든지 네. 여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산림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네. 산림청 주무관은 이것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 복구를 해야 된다. 네. 복구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그 문제 심층적으로 네.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북아연숲 파괴 논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깊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배승희 변호사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조금 전에 그 조갑재 대표랑 그 북아연숲 파괴 문제를 예. 직접 사시는 줄 몰랐는데 예, 주민이시네요. 아, 근데 지금 축구장 한 5개 크기의 북아연숲이 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대에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지금 밀어내고 있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게 그런데 지금 아주 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뭐 크게 이슈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오늘 오전에 저희 취재 저 제작팀이 직접 가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 헬리캠으로 찍은 겁니다. 예. 자, 저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네. 산지 관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저기가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숲인데 저거를 허가를 내주려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뭐 어떤 절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산지관리법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저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자연경관지구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자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자연환경보존법에서는 그런 이런 공사 같은 것이 네. 시장의 그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은 중앙정부의 산림청장의 허가사항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자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는 자연경관지구라고 할 경우에는 네. 시도지사의 그 허가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가서 박원순 시장이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제작팀이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 반응을 네.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보고 말씀 나눠보시죠. 저희 마을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에 있는 저 산처럼 옆에 진짜 예쁜 그런 산을 끼고 있었어요. 너무 울창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대에서 저기를 다 저렇게 나무를 베버리고 기숙사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환경이 엄청 나빠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1등급 녹지였으니까 그 녹지로 복원하고 싶은 게 최고의 소망이고요. 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사실 허가를 다 내놓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 자체도 면담을 요청하거나 어떤 뭐 민의를 해봤지만 사실은 이게 결안으로 바위치듯이 답변이나 이런 답변들을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는 환경단체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시다 보니까 네, 현지 주민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기가 1등급이었다는 좀 얘기를 좀 네. 어느 주민이 좀 하셨는데 그 여성 네. 그 인터뷰이 중에서 네. 이제 녹지 1등급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네. 녹지에 대한 표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녹지하면 그린벨트가 굉장히 익숙한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오톱이라는 자체 이 도심 속 동식물 서식지 보호 이게 등급을 따로 매깁니다. 비오톱. 예. 그러니까 BIOTOP.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그린벨트지만 네. 서울은 굉장한 도심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런 것들 자연을 보호하려면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비오톱이라는 제도를 쓰는데 지금 이 북아현동 이 숲은 이 개별 등급 혹은 전체 유형 평가에서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 1등급이었는데 그랬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게 지금 2등급으로 개별 네. 비오톱 평가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떨어지더니 네. 바로 저 이대 기숙사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도 아니 왜 멀쩡하게 좋았던 1등급이 10년 동안 1등급이 왜 네. 2등급으로 떨어졌지? 네. 공교롭게 그때 또 이대 기숙사 건축 사업이 같이 시작됐네. 네. 이 허가는 서울시장이 낸다고 해.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의구심이 들게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 가지 저 과정에서 네. 문제를 삼아 본다면 자연환경보존법상 그 이제 녹지에 관한 등급을 조정을 할 때 비오톱 등급을 조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 등급 변경 절차에 있어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사실상 이 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비오톱 유형 변경 자체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북아현숲 현장 아주 심도있게 취재한 저 주간조선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준희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네, 북아현숲 비오톱 등급, 비오톱이라는 등급이 시청자분들 생소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결정한 그런 어떤 기준일 텐데 그게 하향 조정된 거에 대해서 서울시청 관계자는 거기가 원래 인공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 예. 지금 하향 결과를 네. 발표한 네. 조사팀, 최근 조사팀이죠. 최근 네. 조사팀은 수령이 나무의 나이가 길게는 20년, 네. 그리고 두께는 네. 10에서 15cm 정도의 인공림이기 때문에 네. 개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는 의견이고요. 네. 기존에 10년 이상 유지되던 네. 그 조사 자료는, 네. 조사 결과는 자연림과 조림의 비율이 많이 봐도 5대5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네. 10년 이상 유지가 돼왔고
서울시에서도 이견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4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의견이나 사진 자료를 봤을 때는 네. 상당 부분 자연님으로 보여지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산림청 자료인데요. 산림청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하향 등급 결정을 낸 그 결과 달리 4형급, 그러니까 31년에서 40년, 그리고 두께도 30cm가 네.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중경목이 26,000평방미터 정도 네. 조금 뭐 그 내부의 어떤 기준이나 등급이나 이런 뭐 각 부처의 입장이라는 게 아주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우리 조 기자가 보시기에는 여기가 멀쩡한 어떤 그 도심 속 숲이었는데 이게 좀 석연치 않게 네. 등급이 내려갔고 그리고 기숙사 건축이 되면서 숲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거를 네.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배 변호사. 네. 지금 서울시 입장은 뭐 지금 이게 뭐 내부적으로 뭐 행정 절차로 빠져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어렵고 복잡할 텐데. 근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원래 저런 거 허가할 때 엄청 그게 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이리저리 뭐 취재도 해보고 해보지만 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허가를 안 내주는 거를 이제 일단 내줬다는 거, 잘 안 내주는 거, 안 내주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내주는 걸 내줬다는 거. 또 하나는 환경단체가 혹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좀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환경단체는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도 네. 비오톱 단위를 낮춰서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학교에서 굉장히 기숙사 문제가 있어서 네, 서울시청이, 네, 서울시청에서는 좀 하향 등급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네. 이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유아여대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원금을 받는데 여기서 환경단체가 나서서 이대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아, 환경단체가? 네, 그래서 약간은 이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지금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기숙사 문제,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의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보통은 이제 숲을 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숲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네. 기숙사를 지을 공터가 없어지니까 네. 이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 환경을 좀 낮춰주면서 네. 또 학교 측에는 학교 측도 좋잖아요. 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아, 네. 네, 그럼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고 네. 또 이런 입김이 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게 뭐 된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의 어떤 기숙사를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뭐 수요 이런 것도 뭐 일견 타당성이 있긴 있지만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럼 그 기숙사를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숲을 베어내고 거기다 해야 되느냐는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만 메가도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주로 감성이라든가 공동체, 에코 네. 그런 면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환경적인 면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분이신데 일단 대학교의 기숙사를 위해서 네. 그 등급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네. 무작위로 기숙사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게 과연 그분의 시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 네.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연합들이 왜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느냐. 네.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조 기자님이 취재를 해보시니까 서울시 자료에는 부가연동숲이 20년 이하의 수류목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조림지다라는 네. 게 자료인데 산림청 자료에는 그 나무들이 40년 이상 나무기 때문에 자연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2등으로 네. 갈 수가 없는데 네. 서로 기관 간의 자료도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신의 시정 철학과 반대되고 네. 환경연합은 왜 침묵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서울시 자료는 산림청 자료와 왜 차이가 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지금 포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 이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연락을 취해 봤는데 근데 좀 분명한 답을 좀 잘 안 내놓는 것 같죠. 이게 뭐 자기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를 안 했고 네. 조금 더 뭐 나중에 더 그렇죠. 입장을 낼지 말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뭐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환경연합이 아마 통한 것이 최대 네. 민간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의 통화에서 아마 네. 그런 반응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 네. 실은 이제 이 사안을 더
네. 노골적으로 좀 바라보면 2011년 말 2012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대학교 기숙사 신규 보급 정책을 이제 내놓습니다. 이제 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서울시장에 있어서의 아주 대표 공학하고 이제 나중에 업적 성과 중에 몇 개가 될 게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그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대학들이 이제 기숙사 건설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의 일치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적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기숙사 많이 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환경 문제가 제한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지역 소상공인들입니다. 아. 뭐 연대 작년에 홍익대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기숙사를 지어버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뭐 가게도 네. 안 되고 하숙집은 물론 안 되고 왜냐하면 다 이게 공식적인 학교 시설로 들어가고 학교 카페테리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의 공약, 이 대학교 신규 보급, 뭐 대학생들 주거비 낮추는 거는 잡을 수가 있고 이뤄낼 수가 있겠지만 네. 또 한 가지 축 늘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게 이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삶 아닙니까? 네.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이 찬쪽을 무차별하게 포기하는 이런 행태가 또 나오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그 저 돌고래 그렇죠. 네, 돌고래 방생 그런 것도 했는데 이렇게 숲은 그렇죠. 뭐 환경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우리가 뭐 좀 내놓고 있고요. 예. 네. 환경 연합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 구럼비라든가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강한 목소리를 냈었고 네. 그야말로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불사하면서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환경운동연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고 네. 최근 통화했을 때도 아직 못 가봤다고 한다면 빨리 갔다 와서 사태 파악을 해보고 어떤 성명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네. 아직 확인을 못 해봤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싫어하는 진영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환경이라는 환경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네. 자신과 같은 진영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침묵을 해버리겠다. 네. 잣대가 공정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시민단체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일종의 어떤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치적 침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네. 끝으로 뭐 마지막에 네. 박원순 시장 코멘트 한마디 보면요. 최근에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아파트 네. 막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벼농사를 할 땅에 이렇게 네. 아파트 뭐 이제 투기 어떤 그런 비판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더 중요하죠. 저기 비오톱 1등급인 지역인데 네. 물론 학교 기숙사 건축이라고 하지만 같은 환경이라는 잣대에 있어서 한쪽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자신의 네. 공약이 걸린 데는 또 이렇게 봐주기를 하고 이것은 좀 모순적인 네. 게 있지 않나. 저희가 서울시 쪽에도 전화 연결을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뭐 좀 분명하게 지금 서울시 입장이 뭐다 이렇게 아 문제는 없다 이런 식의 답변만 있었습니다. 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배 변호사님, 그 어떤 스토리입니까, 지금? 지금 조희연 그 교육감이 실제로 이제 자사고로 취소하면서 네. 자사고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진보교육감이라고 해서 뭐 자사고 취소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 교육감의 교육 이념이 일반고를 네. 이제 활성화하자는 건데 네. 왜 유독 자사고만 그러느냐. 네. 자신의 자식이 나온 뭐 특목고는 왜 건들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주민소환이 저게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뭐 문제가 있는 설치지 공문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 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처럼 일정 부분 이상의 투표수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렇죠. 일정 부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네. 다만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만큼 자사고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반영을 하셔서 단순히 본인의 그 혁신학교라든가 네. 평등 교육을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수혜를 받고 있고 자사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에서도 좀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와 교육부가 막 거의 이제 소송 전까지 지금 비화되고 네. 있어서 거의 뭐 고래 등에 학생들 새우 등만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근데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교육 학교의 안전 교육과 네. 관련된 어떤 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네. 뭐 예산이 뭐 달랑 8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전이란 게 이제 최대 화두 아닙니까? 네. 다 안전이고 뭐 안전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안전관리단이라고 네. 교육청을 좀 총괄하는 그런 네. 부처를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안전관리단의 내년 예산이 800만 원이었다. 이 컨트롤 타워 예산이 8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안전을 네. 안 하겠다는 거냐? 네. 시위를 봤더니 이제 네. 누리과정 또 무상급식 네.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쓸 돈이 많아서
대한 배정을 800만 원밖에 못했다는 건데 네. 이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자기가 누렸던 누리과정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또 안전은 잠깐 보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늘 정치적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두면은 또 다른 자신들이 비판하던 거에 뭐 똑같은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전교육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또 다른 어떤 혹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발족이 됐던 것 같은데. 네, 문용민 네. 전 교육감이, 교육감이 네. 수행하던 건데 지금 네. 조희연 교육감이 받아서 사실은 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박원순 시장이 그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급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급식비를 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뭐 50% 지원하느냐, 100% 지원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비용 중에 일부만이라도 안전의 시설에 쓴다면 사실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너무 조희연 교육감은 한쪽에만 휩쓸려서 정치적인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조희연 교육감, 뭐 서울시 교육감 측의 좀 반론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안전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윤관의 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